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제국장 윤주호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안전에 대한 불안과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 등 여러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지역 문화축제나 공연, 행사 등이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아쉬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흥시에도 해마다 9월이면 갯골축제가 열립니다. 시흥갯골축제는 우리시 대표축제로 4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선정, 6년 연속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2020년 대한민국 축제 콘서트 대상 등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정체성을 15회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생태 예술축제입니다. 시흥갯골축제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 자연 속에서 함께 몸을 부딪히고 즐기며 소통합니다. 이러한 축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 축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 안전에 위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축제를 취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축제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올해 시흥시는 제15회 시흥 랜선 축제를 개최합니다. 기존의 현장 개최 방식을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형식의 완전히 새로운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축제의 정체성과 가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시흥갯골 랜선 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축제 모델입니다. 시흥갯골 랜선 축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우리시는 관객들이 축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강화하고 각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6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 기간도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 시흥갯골축제는 통상 3일간 열렸지만 올해는 키트 제작과 공연 영상 촬영 등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5일간 이어집니다. 이처럼 관객이 한 곳에 실제 모이지 않더라도 시흥시 전역과 전국에서 시흥갯골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흥갯골 랜선 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시험이자 즐거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시흥갯골 랜선 축제의 주인공은 여전히 시민 여러분입니다. 시흥갯골 축제는 다양한 문화예술과 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 추진위원회, 축제감독, 사무국, 행정위, 기획 단계부터 협업까지 소통하며 준비합니다. 프로그램 또한 지역 예술단체, 공연단체, 지역 청소년과 함께 만들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축제입니다. 올해 시흥갯골 랜선 축제 준비에도 시민이 참여하며 참여자 콘텐츠의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시흥갯골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갯골 프레이드는 참여자 발걸음을 촬영한 영상을 모아 하나의 프레이드 작품으로 완성되는 랜선 프레이드를 펼쳐집니다. 갯골 랜선 합창단은 시민 한 분의 몸짓과 목소리를 모아 만들어질 예정이며 관련 영상은 온라인 채널에서 누구나 감상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을 중시하는 시흥갯골축제는 그 정체성을 이어갑니다. 다른 축제와 달리 자연의 재료를 활용하여 생태적 가치를 경험하는 교육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유익한 생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생태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고자 합니다. 만들기 키트를 활용한 갯골에 사는 소중한 동식물을 직접 만들고 입어보는 동물 변신 드레스룸, 그리고 갈대, 꽃, 소금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해 갈대 인형을 만들고 천연 염색을 해보는 우리 집 생태 공작소 등 시흥갯골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여행 안내서를 보면 홀로 갯골 셀프 여행을 하고 SNS를 통해 사진이나 소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워크숍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공예를 배울 수 있습니다. 30일간 지구지키기 프로젝트에서 동참하는 랜선 캠페인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시흥갯골 랜선 축제는 지역 문화예술과 소상공인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문화예술인들과 소상인들입니다. 그동안 시흥개꿀축제는 관내외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단체와 상생 협력해 왔습니다. 이번 시흥개꿀 랜선 축제에도 지역의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이들과 협력 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어쿠스틱 음악제, 클래식 음악제, 국악 음악제, 개꿀 인형제 등 통해 무대가 필요한 지역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 영상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관객과 소통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총 25개의 지역 예술단체인과 40여 개 요곳의 업체가 참여하며 앞으로도 시흥개꿀 축제는 더 많은 지역 예술가, 지역 단체와 함께 일거리 창출 등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축제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여러 축제와 공연이 취소,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전파력 강한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흥개꿀 랜선 축제는 단순히 이전 축제를 대체하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축제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시흥개꿀 축제는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축제의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대규모 축제 현장을 찾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축제를 즐기고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형식을 다변화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15회 시흥개꿀 랜선 축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속적인 응원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